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내 태에서는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부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도둑은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라. 합게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시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토요일날 잠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지만요. 이 잠언은 어떤 책이라고 했죠? 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지략과 지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요? 그는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죠. 바로 잠언에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경외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대표이신 분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잠언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 내용을 이해하면서 잠언을 읽어야 잠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잠언이라는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잠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살펴보면 마지막 장은 뭘로 마무리가 돼요? 결론을 짓죠.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내용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잠언의 마지막 결론치고는 조금 내용이 좀 그래요. 뭐냐면 술과 여자를 멀리하라는 내용이죠. 과연 오늘 이 본문이 여자를 탐하고 술 좋아하는 남자들에게만 있는 내용일까요? 그러면 이 성경을 묵상하는 여성분들과 술과 여자를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관계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르무엘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나오죠. 자, 르무엘은 누구냐면요, 이 잠언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고 30장은 바굴의 잠언이라고 하고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이 이 르무엘이 도대체 누구일까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답은 뭐냐면 르무엘도 솔로몬이구나.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정확한 르무엘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르무엘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신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 이전의 패턴을 보면 세 가지가 반복이 되죠. 뭐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랴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를 계속하는 거는, 반복을 계속하는 건 뭐예요? 강조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세 번씩이나 강조하는 건 뭐예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만큼 어떻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냐? 정확히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이 솔로몬에게 하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자,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들에게 정신 뺏기지 말라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솔로몬은 특히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아시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아내만 700명이에요.
그리고 첩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0명이. 아내와 첩을 토탈해서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문제는 근데 이 솔로몬이 아내와 첩이 많았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솔로몬이 뭐 건장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2000명의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살겠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아내들 중에서는 이방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서로 통혼을 하게 되면 이방인의 신을 따르게 되므로 이방인과 결혼,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불구하고 솔로몬은 나이가 들수록 이방인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결국은 뭐예요?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 예루살렘 안에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까지 세우기까지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잠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솔로몬이 결혼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하듯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고 돈과 명예와 세상 행락과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단순히 이게 여자를 뭐 품지 말라, 여자랑 교제하지 말라, 여자에게 관심 두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잠언을 보면서 아 잠언에 그냥 문자 그대로만 잡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은 신앙심 좋은 엄마들은 이제 이걸 읽고는 아들한테 똑같이 공개하는 거죠. 야 이놈아 여자 만나지 마라. 절대로 여자를 만나면 성경에 나와있지 않냐. 여자 만나지 말라고 관심 힘쓰지 말라고 여자한테 그렇게 에너지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그냥 학생 그냥 혼자 노총각으로 그래.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한 게 그게 아니라 성경에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잠언의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잠언의 핵심을 먼저 이해하고 아 잠언의 핵심은 뭐냐?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교훈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예표. 할렐루야. 그거에 대한 예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잠언을 읽으면 다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대입을 빼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빼고 잠언을 읽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교훈, 세상 교리, 세상 어떤 성공하는 법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잠언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왜? 거기 보면 세상 사람들 필요한 지혜의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결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런 지혜의 말을 하나님께서 잠언에게 두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여기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이제 솔로몬이 여자들과 향락에 취하면서 이어졌던 게 뭐냐? 바로 술과 쾌락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자만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뭐예요? 술과 여자를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세상 나가서 뭐예요? 술 마시면 누가 있어야 돼? 꼭 누가 옆에 앉혀요? 꼭 여자를 옆에 앉혀요? 그게 나쁜 버릇인데 꼭 그렇게 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똑같은 거죠. 여자를만 탐했던 것이 아니라 술과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정신 못 차리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술을 금하는 이유는 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송사를 굳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송사가 뭐예요? 재판하는 거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유명한 지혜가 있잖아요. 아시죠? 뭐예요? 애기를 갖고 와서 두 여자가 내 애기냐 네 애기냐 싸울 때 그 애기를 반으로 갈라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안 된다 그러고
가짜 엄마는 갈라라 그래서 진짜 엄마한테 아기를 준 사건이죠. 바로 그와 같이 그 재판들을 하는 게 왕의 임무였어요. 근데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니까 제대로 재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재판과 송사도 제대로 못할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왜 지혜의 대표왕이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초반에는 재판을 잘했어요, 지혜롭게. 근데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만나고 후반부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돼요.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재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술을 먹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의 죄까지 이르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또 아유 그럼 뭐 여자 아무 여자를 만나도 되고 이제 술도 좀 한 잔씩 해도 되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난 잘 순종할 수 있어. 네. 들어왔어요? 아, 그냥 할게요. 선생님 감사해요. 지금 갑자기 또 뭐 피부가 그리고 무분별하게 여자 만나고 술 먹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술 먹고 여자 마음대로 만나면서 내 말씀을 잘 지키고 경외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는 너무 어려운데 죄의 길로 빠지는 건 너무 쉽게 가요. 너무 순식간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죄다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성경에 뭐예요? 술을 먹으면 신앙의 생활 제대로 못하고 죄의 길로 빠지니까 술을 그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계속해서 술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독주는 축배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술의 사용은 뭐예요? 축배된 사람,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약처럼 사용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몸이 아플 때 독주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 독주를 먹어서 회복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처럼 술을 권하는 경우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치료용의 목적이나 이렇게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 외에 내 자신이 쾌락과 즐기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는 술은 금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의 사람들이 아 성경에 술 먹는 게 뭐가 죄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술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진 않았지만 술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제하라. 할렐루야.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자이든 남자이든 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라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술이든 여자든 명예든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중독이든 뭐든 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끊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잠언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8절에서 9절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두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여 공핍한 자를 심판할지라.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고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의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왕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 꼭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자와 술에 빠져서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자,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엄마가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이 먼 나라 이스라엘의 왕의 어떤 교훈으로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나요? 이 왕에 대한 교훈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가라는 거죠. 왕에게 하신 말씀이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교훈으로 다가와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왕의 직분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의문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이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신분은 왕의 신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여러분 대답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집에 계신 아버지 말고 우리 계신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며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면 우리는 뭐예요? 왕자이고 왕이고 공주이고 왕비인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왕의 교훈이지만 그 왕의 교훈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뭐예요? 덕을 세우고 살아. 할렐루야. 그게 세상의 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덕이요? 하나님을 위한 덕을 세우고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덕을 세우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소화가 안 될 때 반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자신의 쾌락으로 사용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로 빠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비단 술만 적용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돈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그렇게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잘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보면 나 교회 가고 싶다는 말 들을 정도로 살아야 돼요. 아, 저 인간 보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꼴 보기도 싫어.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며느리인데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거예요. 자, 며느리가 너무 미운데 며느리가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어머니 예수 믿고 천당 가야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천당 가서 니만 만날 것 같으면 나는 지옥 가서 살겠다.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덕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오늘 말씀처럼 궁핍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사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지로 내 자랑하려고 덕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베풀고 사는 삶, 남에게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삶,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면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즘 제가 이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행복, 행복 아시죠?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 찬양 듣다가 그 가사가 딱 들어오면은 그냥 가슴이 뭉클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억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맨날 행복이 아니라 지옥이고 저주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엉망인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다운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 가사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참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해도 지금 내가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일상에서의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힘든 길을 가야 해도 그것이 행복이라면 거뜬히 이겨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희도 나의 행복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음악이 나올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내 신분이 무슨 신분인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었고 나는 왕의 신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여자였나요? 그것이 돈이었나요? 그것이 술이었나요? 그것이 명예였나요? 그것이 어떤 것이었던 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됐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방해된 모든 요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